반디웨이프의 뮤턴트 RDA입니다. 버티컬 빌드를 사용하는 아주 특이한 빌드 방식을 가지고 있는 RDA입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드립팁을 기존에 들어있는 드립팁이 조금 안 예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드립팁을 바꿔서 끼웠고요. 한번 빌드를 해보겠습니다. 사슴 코일을 사용했고요. 이렇게 한 바퀴 불러주신 다음에 코일을 절단해 주시고요. 버티컬 빌드라고 해서 뭐 이렇게 대단히 특별하거나 어렵거나 한 건 없는데 한 가지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게 이 코일 지그를 사용하시거나 뭐 손으로 감으셔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으로 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코일을 말 때 이 바깥쪽으로 감게 되는데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방향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 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 빌드를 하는 이유는 코일을 마는 이유는 그 RDA 특성상 그 반대 방향으로 말아주게 되면은 그 코일의 동그란 부분이 그 대게 가운데로 몰리게 되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코일을 에어라고 가깝게 붙여서 좀 더 이 코일에서 발생하는 무아를 에어홀에서 들어오는 공기들로 잘게 부셔주기 위한 그런 의도고요. 가운데로 몰아도 뭐 그렇게 크게 액팀이나 어떤 증기가 뜨거운 게 입으로 들어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. 이게 버티컬 빌드의 어떤 장점이라면 장점이겠는데요. 보시다시피 코일을 이렇게 그 RDA와 지면과 수평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으로 체결을 하게 되죠. 그렇게 되면 파이어를 했을 때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빌드 한 다음에 탑캡을 씌우지 않고 파이어를 눌렀을 때 피식 하면서 이렇게 무화가 위쪽으로 튀어오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뮤턴트 RD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코일의 방향이 지면하고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퍼지게 됩니다. 그래서 입으로 들어오는 액팀이 아무래도 굉장히 적겠죠. 그게 아마 이 버티컬 빌드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하고요. 그리고 빌드가 은근히 쉽습니다. 덱 안에 공간이 좀 많이 확보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두꺼운 코일이나 뭐 코일이 엄청 길게 말린 스택 코일도 무리 없이 빌드를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코일을 세 바퀴 감았는데 뭐 안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남죠. 언뜻 봤을 때 대간의 공간이 그렇게 넉넉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이 코일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공간 자체는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. 그것 또한 이 버티컬 빌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약간 특이한 방식으로 위킹을 해줍니다. 이 밑부분은 최대한 좀 꼼꼼하게 잘라내주시는 게 좋아요.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밑부분을 많이 남겨놓고 잘랐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직접 코일이 열을 받아서 액상을 기화시키지 않는 부분에도 액상이 많이 젖어있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윗부분은 좀 꼼꼼하게 잘라주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액상 유입 속도는 버티컬 빌드에서 가장 좀 우려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도 역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네, 보시다시피 이 무화량 기화되는 액상들이 지면과 수평으로 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죠.
네, 요게 원래 들어있는 번들 드립팁입니다. 버티컬 빌드를 할 수 있는 RDA, 뮤턴트 RDA입니다.